자, 그럼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죠.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아내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내는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잘못을 입증을 해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했거나 폭행을 했으면 그 증거를 직접적으로 확보를 해서 제출하면 이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내가 이제 너무 억울해서 이혼을 이제 하면서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가 있고요. 혼인 파탄에 또 책임이 있는 내연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간혹 아내분이 남편도 밉지만 자녀를 생각해서 좀 이혼은 아직은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내연녀가 좀 미우니까 내연녀만 상대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내연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한데 그 경우에도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내연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한 줄 알았다. 그렇게 이제 변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증거도 필요합니다. 남편이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다. 이런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내연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사정 끝에 남편이 원래 그 아내와 이제 그 이혼을 하고 새로 만난 내연녀와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혼을 해도 이제 자녀를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은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제 그 자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처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 이제 재혼한 그 여자, 뭐 내연녀지만 지금은 지금 부인이죠. 현재 부인은 이 남편이 전처 만나는 걸 이제 싫어합니다. 이 경우에 그거를 이제 못 만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인 부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전처를 못 만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계속해서 만나면 또 그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혼 청구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